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두 곳에서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4절 말씀 먼저 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다 그네 인생길입니다. 오늘 노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늘 문 여시고 사랑하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 노아의 인생을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 이 한 시간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노아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후손들 다 되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는 그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네 번째 편으로 노아 편입니다. 노아. 노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류의 제2의 조상, 또 의의 후사가 된 인물이에요. 의의 후사 노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홍수가 생각나요. 그리고 그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사건이 생각납니다. 홍수와 노아 방주, 지금도 역사적인 유물이 어디에 남아있을까? 지금도 뒤지고 있는 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유물이 노아 방주가 이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 가짜니 뭐 짜가니 해가면서 또 다른 어떤 노아 방주가 틀림없이 어디 산 중턱에나 산 상턱에 얹어 걸쳐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가족 8명에서 노동자가 되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지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우리의 일생을 바친 거예요. 노아 시대는 900년 사는 것이 보통이니까, 900년 이상 사는 게 보통이니까 그 이해는 갑니다. 자기 일생의 7분의 1을, 8분의 1을 거기에다가 다 투자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를 두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의의 그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아예 뚝 부러지게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의 후사예요. 상속자라는 말이 요즘에 더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은 의의 후사라는 말의 표현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의 후사가 된 노아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믿음의 장인데 거기에는 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줄줄줄줄줄 다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히브리 기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성경 인물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인물들을 거기다 언급한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뭐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인물이면 창세기에서, 또 창세기가 아니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면 신약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세상 만물을 다 짓고 마지막 타임에, 마지막 날에 당신과 닮은 꼴로 만물의 영장이 될 이 세상에 지어놓은 만물의 영장이 될 인간들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을 만들기 위하여 마지막 타임에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놈의 인간이 아주 세상 말로 못되어 처먹은 거라. 못되어 처먹어가지고 와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과 함께나 사는 동물이나 식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사자가 사냥을 했습니까? 들짐승들이 사냥을 했냐고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니? 물론 뭐 어떤 그 생물학자는 양육 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게 되어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을 물지 않는 독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그 파라다이스의 에덴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창세기에서 뱀이란 놈이 하와가 뱀 만만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갈비 뽑아가지고 만들어온 뼈다귀 중에 뼈다귀.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편의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남편을 지배하려고 들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악마의 세계로 가기까지에는 여자들의 몫이 대단히 크다. 창세기로부터 하와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통에 자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남자들 잘못한 거 수두룩벅적이에요. 그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해야 할 근본의 원인을 하와로부터 제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돕는 배필이 죄를 졌으니 그 돕는 배필 누구냐? 내 갈비인 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동반자살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담의 죽음이 바로 동반자살이에요. 결과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은 것, 하와 추궁하고 뱀 추궁하고 나중에 아담 추궁하니까 다 전부 다 당신이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온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래? 죽어야 맞지. 자기 갈비가 죽으라면 죽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죽는 건 싫은 거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와도 죽게 되었고, 왜?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갖다 주어서 먹은 아담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만이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짊어지고 원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원죄의 창부인들이 아담과 하와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자가 잘못했네, 남자가 잘못했네 하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은 둘이 끄댕이 잡고 또 쌈박질을 하고 그러다가 또 갈라쓰고 이 문제거리요 이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그렇습니다. 갈라 많이 서요. 실제로 왜 갈라섰냐고 그러면은요 뭐 성격이 안 맞고 무엇이 안 맞고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 갈비인데 어쩔 거야. 지 갈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었는데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갈비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든다고 빼내서 없애버리고 여기서 피가 철철 흘러나와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풀라고 들면 다 풀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노아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 의인보다는 죄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죄인들, 도둑질하고 잘못하는 죄인들보단도 의로운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클래스에 한 50명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중에 연필 훔쳐가고 지우개 훔쳐가는 놈이 한두 명이지 뭐 40명, 50명이 지우개다 훔쳐가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 세상 쪽으로 짧은 거 하나만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현실이 의인을 찾기 힘든 세상이에요. 도로가에 만 원짜리하고 10만 원 5만 원짜리하고 땅에 길바닥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어떤 그 우스운 친구가 어떤 놈을 주워갈래? 하고 아예 질문 자체가 어떤 거 주워갈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집은 부잣집이고 이 집은 좀 가난한 집인데 어느 집에 가서 돈을 훔쳐낼래? 하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곳을 주워갈래? 그 길바닥에 있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내 거 아니면은 반드시 그걸 내 손에 쥐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경찰서에 갔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도 그건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따 저기 만 원이 있네? 저기 10만 원짜리가 있네? 하고 그 돈더미를 큰 쪽으로 눈알이 돌리고 그리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면이에요. 죄악이 그만큼 의인을 찾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노아는 누구인가? 모든 성경 인물이 누군가? 원래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헬라어면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은 안식 또는 위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노아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내 마음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쉰다는 의미,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노아는 누구냐? 아담의 10대손입니다. 아담의 10대손이고 진짜 10대손인가 해가지고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2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의 족보가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끝나는데 거기서 그 노아가 나오는 데서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헤아려 보니까 진짜 10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 10대 의미도 있겠지만은 아담의 10대 손이고 라멕의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는 라멕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샘과 함과 야벳. 샘은 큰아들이고 함은 둘째 아들이고
야벳은 셋째 아들입니다. 당대의 로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선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의인이라는 얘기는 기독교에서 의인이라는 얘기는 선한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죄인이라고 하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죄인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그 하나씩 하나씩 풀어봐야 하는 게,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이런 그 원리적인 요소를 안 가르쳐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왜 선인이라고, 선한 자라고 안 하고, 의인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반대로, 악인이라고 안 하고, 선악은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의인과 죄인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 생애,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그런데 전 시간에 얘기했던 에녹은 그런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는데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는 승천의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승천까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늘상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거지요. 고맙지요. 동행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때부터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봐요. 노아 생애 중요한 사건을 봅니다. 노아는요, 이 땅에서 950세를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향수를 했다고 합니다. 홍수 후에 첫 사람이 되어 제2의 인류 조상이 되었다. 저는 성경 번역을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하는 그 번역한 그 위원들에게 정말 그때 당시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메모를 해놨던 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쓰는 향수였다고 하면, 야, 여자들 얼굴에 찍어바르는 향수냐? 이거 뭐 옷에다 뿌리고 가슴팍에 이렇게 버리고 겨드랑이 밑에 뿌리는 향수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도 한문과 우리말이 드범벅이 돼갖고 그냥 뜻이 없이 그냥 드범벅으로 쓰여져, 우리말이 이렇게 혼탁하게 쓰여져 있는 가는 거니까 아주 쉽게 우리말로 다 풀어놓아라 이거야.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거야. 차라리 무슨 놈의 향수를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상한, 아니 신학생이 그런 걸 물어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향수했다고, 향수가 뭐냐는 거요. 그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죠. 그래 너희 누나 바르는 향수다, 네 마누라 바르는 향수다, 내가 그렇게 네 누나에게 뿌리고 다니는 향수다, 그렇게 답변해 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응?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살았더라 하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면은, 번역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 기왕에 번역할 것.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문화 형태가 우리하고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비슷하지 않은 점은 우리식으로 고쳐줄 의역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으려면 그렇다는 거지요. 다른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중국 문화에 맞춰서 번역을 해놨고요. 일본은 성경은 일본에 맞춰서 번역을 해놨고요. 영어 성경은 영어 그쪽 그 문화권에 맞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 성경 원본도 모르고 헬라어 성경 원본도 모르고, 그리고서는 영어 성경 가져와, 중국 성경 가져와, 일본어 성경 가져와, 그리고 뭐 서바나 성경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서는 뒤적거리면서 그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문화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번역해내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것은 그래서 개역성경 그전의 것이 더 잘 번역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개역개정판 그나마도 잘 번역된 것이 있고 그래요. 뭘 뭐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뭐 형동생 가리고 할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거지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고, 노아 홍수 후에
첫사람이 됩니다. 다 지구에서 쓸어버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노아 외에 노아 가족 일곱 사람에서 총 여덟 사람인데 그 중에 대빵 젤로 나이 많은 노아가 왕초였더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최초의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노아가 이 세상의 첫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480세까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480세까지는. 그리고 480대부터 이제 600세 되던 때 120년 동안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오늘 성경 본문이 노아의 족보가 이렇다. 그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세상을 다 쓸어버릴 테니까 물로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속에 다 들어가. 그러면 살아. 하는 내용이 방주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 480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심판을 예언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노아 내 앞에 그 끝날이 이르렀다 그 말이야. 이제 곧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야기야. 끝날이 이르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하나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지어놓은 땅과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 동물들 식물들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까지 다 그렇게 하느냐 당대 의인인데 노아까지 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 뒤에 그러면서 이제 너는 노아 너는 이제 고메르나 고페르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건 고페르니까 무슨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잣나무로 옛날 개혁성경 번역 잘 해놨어요. 잣나무로 가서 잣나무 찍어다가 120년 동안에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우리나라의 잣나무와 똑같은 형태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서는 고페르라고 한가 봐요. 그래서 고페르라고 또 그걸 그렇게 고유명사라고 또 그렇게 고쳐놨어요. 개혁개정판에서는 어쨌든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하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13절에서 심판을 예고하고요 방주 준비 명령을 받았어요 노아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큰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반드시 세상이 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세상을 멸망 직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의 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가 날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었으면은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대책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잣나무로 뭘 지어라? 방주를 치어가지고 내 가족들을 살려라.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 나라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방주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온 모든 짐승이나 가축들 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육해 공군 모두가 다 식물들까지 안에 들어온 것은 유전이 되었고 그리고 인간도 노아와 노아 마누라 하고 그리고 그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하고 그 세 아들 며느리들 며느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셋째 며느리 해서 그에서 전부 여덟 명만 살아서 인류를 후손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다행히 큰 아들의 셈의 후손들이로구나. 또 우리 지구촌에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누구의 후손인가 자기의 족보를 한번 따져봐야 해요. 새까 얼굴이 새까만 종자들은 다 검둥이들로서 거의 아, 흑인들일 것이고요. 함의 후손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에 잘 나갔다고 코 이렇게 콧날을 높이 세웠던 왜 코가 큰가 했더니 콧날을 많이 세운다고 교만한 교만 덩어리들이라고.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16세기 16세기 문예부흥과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전 유럽을 전 유럽의 국가들이 전 세계를 다 패권을 다 잡았어요. 다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가서 식민지를 다 영국을 포함해서 스웨덴 스페인 할 것 없이 다 그 무적 함대들이 가서 그 나라를 다 점령하고 식민지화했어요. 그걸 다 풀어준 지가 얼마 안 돼요. 실제로 따져보니까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인류사적인 면에서 세계사적인 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런 것을 성경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는 120년 동안 방주를 제작했어요. 600세 될 때까지 480세의 방주 제작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홍수에 대비해서 이제 방주 제작을 600세에 완료합니다. 그리고 홍수를 대비해서 을을 전파했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에 한번 아무리 바빠도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의 후사가 된 노아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의 후사가 된 노아를 그리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신약성경에 와서 그때부터 베드로 사도 시대까지는요 약 한 예수님부터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따져보면은 노아 시대부터 노아 시대는 창세기에 그 모세가 손길을 통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다고만 계산을 해도 최소한도 150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150년이에요. 죄송합니다. 1500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노아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예수님 당시 베드로 시대까지 따져보면은 최소한도 1500년 이상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1500년 후에, 2000년 후에 누가? 지금, 근데 또 베드로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는 또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의를 전파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노아 500세 때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2절에서 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세 아들이 결혼하여 600세 될 때까지 세 자부와 결혼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600세 되는 해에 가족이나 동물들이 그 지어놓은 방주 안에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방주가 오늘날 교회인지라 교회 안에 다 들어온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말씀만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마음에 담으면은 그러면 살아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지요. 가족들과 동물들이 함께 살아났습니다. 40주의 장대비가 계속되었습니다. 노아 가족들과 그게 들어온 그 동물들만 살아났지요. 홍수 후에
홍수가 다 끝났어요. 8장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제단을 쌓았다.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새 천지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 사건을 주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을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5대 축복의 말씀이 다시 노아에게, 다시 인류의 제2의 조상 노아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모든 약속의 증표는 무지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뜨지요. 그 증표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은 뭘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그 말입니다. 노아 950세까지의 사건은 홍과 포도주 사건으로요. 포도주 사건으로 노아가 벌거벗고 대청에 벌거벗고 드러누워서 포도주 마시고 고라 떨어져가지고 잠자는 거예요. 그때에 함이란 놈이 잘못하니까 그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당대에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 아빠 벌거벗고 잠잔다고 나가서 나발을 부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부르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아버지 흉이나 보고 앉아 있는 그 함의 모습이 가상찮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샘과 야벳이, 샘과 야벳이 빨리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마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누워서 잠자는 그곳까지 가서 그 하체를 덮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잠이 깨서 노아가 잠이 깨고 나니까 그런 저런 사실 이러쿵저러쿵한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때에 함의 자식들 가나안은 셈의 또 야벳의 노예가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애비가 돼갖고 자식이나 자식 하나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의 후손들, 자기 손주들이요. 잘났든 잘못했든 간에. 가나안이 자기 노아의 손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받는 것을 예언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에너지가 없어요. 잘못하면 저주받도록 돼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믿음의 3대를 이어가는, 근데 그 야곱의 아들이 열두 아들이 하늘나라의 열두 지파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두 아들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히 다 까발려서 예언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그렇게 쓰였던 그 옛날에 그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자기 손주라도 소용없어요. 후손이라도 소용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누구의 가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샘과 야벳의 가문의 종이 된다고 예언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요. 세상 노아 시대의 세상의 모습은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정신적으로 타락했고 불의가 가득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더라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는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남자라는 건 속물인가 봐. 이쁜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의 딸들과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여기 딸들은 해당 안 된다고 여자들이 울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딸까지 다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아들로만 얘기 안 하고 그냥 자녀들이라고 좀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은 여자 그 사랑하는 여성 동포들에게 얼마나 좋은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 놓고 사람의 딸들과 불신자들의 이건 의역할 필요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서로 끼리끼리 좋으면은 불신자들과 결혼하고 이제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짓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가인의 자손들을 의미해요.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 생활을 하는 가인의 자손들과 결합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결합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왜 혼인하지 불신자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해. 다음 노아 시대는 정신적으로 타락했다. 6절,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못 지키면 안 돼.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에서 입으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을 지킬 이유가 마음이 약하면 밖으로 나와 더러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는 마지막으로 불의가 가득한 겁니다. 파괴적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강포함이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의 그 의인이었던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그랬어요. 또 완전한 자라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에서 못을 딱딱 박아놨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그런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전은 완전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쪽으로 무슨 뭐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딴 얘기를 전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다 자기 뜻을 전하면 창세기 22장 18절에 19절에 유배가 되어서 빼버렸으면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빼버리고 자기 의견을 거기다 넣었으면 네가 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네 마음대로 뺐냐? 나도 하늘나라 시온성에서 너를 새 예루살렘에서 너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탰냐? 네 마음대로? 네 맘대로 내 말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다 더 보탰냐? 나도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재앙을 너에게 보태주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총결산의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아의 말씀 순종은요. 창세기 6장 22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방주는 40주의 장대비를 쏟아냈어요. 온 세상의 물바다인데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그야
여덟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짐승들만 구원받았어요. 거기에는 거룩한 짐승 다 쌍쌍이 들어갔는데 거룩한 짐승 일곱 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 두 쌍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 부정한 짐승을 거기다 넣었지요? 그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 아는 것까지 물어보면 나보고 내 의견을 보태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방주밖에 모든 생명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가 다 멸망받았습니다. 방주가 교회인지라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을 받았고 교회 밖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덕목이에요.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